안녕하세요.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식당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인 대표님들이 챙겨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당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 것은 지금 두분 모두 동업계약 해지에 찬성하냐 하는 점입니다. 즉, 동업계약 해지 통상적인 형태는 한 분은 식당에 남게 되는 것이고, 한 분은 식당에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, 이런 방식의 해지, 즉, 누군가는 기존 식당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누군가는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양자가 모두 동의하냐 하는 점입니다. 이것이 첫 번째로 챙겨야 될 점입니다. 두 번째로 챙겨야 될 점은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분이 통상적으로 나가는 분에게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, 이 정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. 남아있는 분 입장에서는 정산금을 최대한 적게 주고 내보내려 할 것이고, 나가는 분 입장에서는 정산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나가려고 하겠죠.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헷갈려서 안 되는 것은 이 정산금은 나가는 분이 투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동업계약 해지의 원칙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기본적으로 동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투자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투자에 관련된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이 동업계약 해지인 것인데, 투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잘 되면 대박, 못 되면 쪽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즉, 지금 이 식당이 매우 잘 되는 식당이라면은 나가는 분 입장에서는 나갈 때 받아야 되는 정산금이 많은 것이고, 이 식당이 매우 안 되는 식당이라면은 투자한 금액보다도 조금 덜 받고 나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. 즉, 정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인데, 나가는 쪽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남아있는 쪽은 적게 주려고 하는데, 이 정산금의 핵심은 지금 현재 이 식당의 영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투자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식당이 만약 외부로 매물로 나왔을 때 권리금이 기준이 됩니다. 물론 사업마다 매우 달라요. 바닥 권리냐, 시설 권리냐, 그리고 처음에 어떤 형태로 있었냐, 물론 투자금이 어떻게 들어갔냐, 그리고 실제 식당이 이렇게 커 가는데 이 동업자인 대표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,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금을 회수해서 나가는 것이 동업계약 해지가 아니다. 지금 이 동업의 대상 목적물을 평가해서 그 가치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 방식이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,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, 양자의 의사가 쉽게 일치할 수는 없겠죠. 첫 번째 쟁점에서는 일치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쟁점에서 제가 계속 뭐라고 해요? 나가는 쪽과 남아있는 쪽 입장이 같을 수 없다고 했죠.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. 두 분이 중립적인 3자를 선정을 해서 그 3자의 어떤 중재에 따라 돈을 정리를 하고 정산금 액수를 정리를 하고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, 중립적인 3자를 뽑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중립적인 3자의 말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지식과 법리의 바탕을 한 조언이냐,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. 그렇다면 나가는 쪽에서는 통상 이런 방식을 취해야 돼요. 얼마를 달라. 그리고 나는 나가겠다. 이걸 받으면. 이걸 안 주면은 나는 소송하겠다. 내보내는 쪽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? 얼마를 주겠다. 이거를 받아들여라.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런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.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때는 당연히 법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으면은 상대를 설득시키기에 더욱 좋겠죠. 그러나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, 이때 사실 누가 유리한 쪽에 있겠어요? 만약 특별한 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인 쪽이 훨씬 동업계약 분쟁 해결에서는 유리한 쪽에 서 있게 됩니다. 만약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업이라 하더라도 한 분은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이고 한 분은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인 쪽이 통상 계좌도 관리하기 마련이라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.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. 제가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그 외에도 계약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, 그리고 지금 이 식당의 업종이 무엇이냐, 시설의 가치가 얼마냐, 그리고 현재 동업자들 상호 간에 알고 있는 상대방의 어떤 법령 위반 사안이 무엇이냐,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횡령 문제까지, 이런 부분이 형사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될 것이냐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므로 동업계약 해지 때문에 지금 동업자와
분쟁으로 치닫고 있다라면은 계속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동업계약 해지 문제를 깔끔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법무법인 대한중앙 동업계약 분쟁 전담 변호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